개 짖는 소리가 딱 그냥 시골 느낌이다. 단풍이 아직 안 졌어. 단풍 질 때 아니에요, 지금? 안녕.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얘기들아. 부모님 댁인데요. 이거 뭐야? 저거 하라는데요? 어머니가 그 고사리 말렸대. 범상치 않은 아들 키워낸 부모님이십니다. 동생하고 재수 씨. 근데 우리 씨 동생 맞으시죠? 형, 우리 직원들이 형님 오셨다 그랬어, 처음에. 형님 계세요? 눈에 띄는 옷을 많이 입었죠. 아. 멀리서도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 옷. 진짜 동네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아이? 어린 시절 형편은 어려웠지만 패션 센스만큼은 눈에 띄는 아이였답니다. 공부에 이렇게 매진했던 스타일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TV에서 연예인 나오면 그거 따라하는 거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때 일본의 논노 잡지 뭐 이런 거 있어요. 패션 잡지가 이제 시작이 됐었죠. 패션 잡지를 사서 그걸 보고 따라 입게 되고 보고 되게 좋아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죠. 멋부리길 하도 좋아해서 부모님은 커서 뭐가 되려나 걱정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고기 종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된장찌개에도 고기, 김치찌개에도 고기. 유별났던 아들이 이젠 누구보다 든든한 장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채인데 기름을 넣어갖고 파이라. 아들이 쳐준 거잖아요. 거기 불 났었거든. 불이 났어요, 지금? 네. 여기 이사 온 지 13년 만에 불이 났어요. 3년 전 갑작스런 화재로 부모님 댁이 전소되고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게 된 부모님께 장남 우리 씨가 건물을 새로 지어드렸습니다. 소품 하나, 타일 하나까지 손수 골라서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보금자리를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었답니다. 두 분이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호텔 같은 데서 살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에 그 전재산을 다 투자했어요. 전재산을. 뭐 집에서 또 와이프가 그걸 만류했으면 됐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큰 마음 먹고 거의 뭐 통장 다 틀어가지고 이 포천에서 제일 멋있는 집 지어드리자고 해서 이렇게 지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잘 됐어. 이 집 지어드리고 일이 더 잘 됐었어. 불난 집에 지은 거는 잘 된대잖아.